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초음파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 2016년 오늘이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정리는 41세 남자분의 우측갑 상승 다발성 고에코 혈관종, 하이퍼에코익 해망지오마입니다. 이 환자는 41세 남자분입니다. 1년 전에, 1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이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거기에서 혈관종이 발견돼서 복부 CT 검사로 또 간 혈관종으로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1개월밖에 안 되는데 혹시 또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돼가 추적 초음파 검사로 와서 우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정례를 보기 전에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용산 초음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용산 초음파 아카데미는 초음파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죠. 여기에서 제3회 갑상선 초음파 팬이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8일에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숍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해서 열띤 분위기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오는 6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제3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날은 저하고 이민영 원장의 지도로 갑상선의 초음파, 다음에 FNA, 특히 돼지고기를 위해서 FNA 니들링 연습, 또 슬라이드 섬유하는 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갑상선 초음파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갑상선 초음파팬이 그야말로 진술을 배울 수 있는 이 워크숍에 꼭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로 하시면 되고 이메일 참가비는 22만원 됩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CD를 제가 증정합니다. 그러면 정례 또 토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심하부 종단상이죠. 레프트 헤파틱 베인 하트가 아울타 요쪽 이쪽이 판크레아스 스토막입니다. S2, S3인데 이쪽은 변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피리얼 베나 카바 레프트 헤파틱 베인 하트고 리버의 레프트 로브죠. 리가멘텀 베노슴 S1, S2, S3 다 정상입니다. 이쪽은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입니다. 움비리칼 포션이고 여기 2번, 3번 브랜치가 있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 인피리얼 베나 카바 이쪽은 하트가 됩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GV가 되고 인피리얼 베나 카바 레프트 헤파틱 베인 레프트 보탈의 보인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리브의 레프트 로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코스탈 스캐닝 상인데 GV가 됩니다. GV 쿤두스 바디 부분이죠. GV백에 시크닝이라든지 GV 안에 스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서브코스탈 스캔 GV고 여기 라이트 리버입니다. 라이트 리버도 여기에서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리버죠. 네, 라이트 리버. 라이트 포탈 베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상이고 이쪽은 헤파틱 베인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죠. 헤파틱 베인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데쿠비스 해가지고 본상입니다. GV 푼더스 바디죠. 익스트라 헤파틱 포탈 베인입니다. 그리고 요거 GV가 되고 인트라 헤파틱 포탈 베인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포스테리얼 쪽을 보겠습니다. 포스테리얼 라이트 로브의 포스테리얼 쪽이죠.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특별한 병변이 안 보입니다. 초음파를 각도를 잘 기울여 보니까 포스테리얼 쪽에 포스테리얼 안테리어하고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경계 부분에 이런 고에코 종괴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개월 전에 보였던 아마 고에코 종으로 생각됩니다. 고에코 종괴는 1.2 곱하기 0.5cm 되는 경계가 약간 불규칙한
고액고 증후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도프라를 해봤는데 이 종기 내부에는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입니다. 동영 이 부분에 동영상하고 관찰해 보시겠습니다. 해망지원마죠. 해망지원마. 혈관종 내부에는 특별히 혈류 신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해망지원마 소견이 관찰되고 해망지원마. 이 가끔 다 지나가는 소견은 아티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라이트 로브의 안테르 슈페르의 또 해망지원마 보입니다. 1.1 곱하기 1.2cm 크기의 고액고 종이죠. 칼라도플라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요거는 동영상이 아니네요. 에, 동영상이 다음이 동영상. 아, 여기 동 여기 동영상입니다. 자, 여기 해망지원마입니다. 혈관종이죠. 파우더프 이제만 보였죠. 예. 예. 예, 보십시오. 혈관종의 안에는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거든요. 아, 오늘은 해망지원마 정리죠. 해망지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혈관종은 간낭종을 제외하면 간내 양성종에 가장 흔합니다. 대부분 혈관종은 크기가 작고 보통 5cm 이하가 됩니다. 혈관종은 단층의 혈관 내피세포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크기의 혈관이 서로 연결된 종괴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지하는 섬유성 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행적인 초음파 속에는 작고 경계가 좋고 균질한 고액고고 간혹 약한 후방음량 증가한 보입니다. 이 고액고로 보이는 것은 해면상 동의 카버너스 사이너스의 백과 내부 혈액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음량 계면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또한 혈관조의 후방음량 증강은 혈관종을 채우는 혈액 때문에 생깁니다. 후방음량 증강은 혈관종의 크기와 관련이 있고 3cm 이상에서 77 내지 90% 보이고 그 이하 크기에서는 잘 보이지 드물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측 간역 혈관종에 대해서 동영상 정리를 한번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